기존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시장에서 많이 그렇게 접할 수 없는 상품이었어요. 예를 들면, 물론 그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좀잘 받게 된 이유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웨이 웨어러블 대표 문종수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런 의심도 많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뷰티나 스킨케어 쪽에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시선들도 약간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웨이 웨어러블은 데이터 기반의 스킨케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앱만 사용해서 고객들한테 피부 관리 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작은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고객들이 매일 피부 수분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따라서 뭐 건조한 피부면 건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좋은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을 보면은 기존에 그냥 앱으로만 컨텐츠를 주는 서비스들이 많았다고 하면 저희 웨이 같은 경우는 그거와 조금 더 차별화돼서 고객들이 현재 있는 상황, 피부 상태, 주변의 환경들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주는 게 조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다음 주에 뭐가 투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투자금을 계약까지 다 하고 다음 주가 이제 나비빌인데 그 나비빌 당시에 잔금이 1,000만 원 이하였던 적이 있어요. 식구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네. 진짜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번 정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업이 될까라는 시선들 있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팀 동료를 설득한 다음에 외부의 투자자를 또 설득해야 되고 이제 그런 점들이 매번 힘들었고 일단 장기적으로 되게 작은 산 하나 넘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세상에 아예 없던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그 제품이 양산이 성공해서 이제 시장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단기적인 뭐 하나의 산은 넘은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잡았던 뭔가 데이터 기반의 피부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부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어떤 큰 대기업의 화장품 회사, 글로벌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도 화장품을 만들 때,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전달해야 될지 고민할 때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소비자들도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 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